장윤정에게 최근 무슨 일이 생겨도 아주 크게 생긴 것 같습니다. 공연하는 내내 장윤정은 불편한 표정과 말을 더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등 공황장애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는데요. 심지어는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마이크를 탓하며 공연을 여러 번 중단하기까지 하며 함께 공연하던 김희재마저 당황해서 분위기를 업시키려고 어떻게든 노력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라이브 하기 싫다며 이래서 내가 노래 안 한다고 출연 취소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역정을 내는 목소리가 그대로 마이크를 타고 관객에게 들렸고 당황한 장윤정은 관객들에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실수했다고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 당연히 공연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고 관객들 역시 공연을 온전히 즐기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공연이 끝난 뒤연이어 환불을 요청하며 관객들이 몰렸고 관계자들이 퇴근을 못할 정도로 항의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번 장윤정의 계약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원활한 공연을 진행하는 조건이었다고 하는데 당연히 원활히 공연이 진행되지 않아서 위약금을 무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요. 이미 라이브 논란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공연은 위험 부담이 컸고 결국 100억대의 위약금을 장윤정이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급속도로 망가지는 모습이 눈에 보여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특히나 힘들게 고생하면서 스타가 된 만큼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참 씁쓸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가난해 가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고 대학교를 다닐 때는 자취를 했는데 난방비가 없어서 겨울에 자다가 추위에 잠이 깰 때마다 헤어드라이어로 이불 속을 데우고 강아지를 껴안고 다시 잠이 들 만큼 아주 어렵게 살았다고 하죠. 그 당시 가장 힘들었던 기억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부모가 진 부채 때문에 자신도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알았고 당시 은행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서 신용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 상태에서는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없다고 말했던 일을 꼽았는데요. 다행히도 장윤정의 사정을 들은 대학교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지만 장윤정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였죠. 무명 생활을 하는 도중에 그토록 싫어했던 트로트로 데뷔했고 곧바로 트로트 퀸 자리에 올랐는데요. 말 그대로 전국과 전 세대를 강타했고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한국에서 흔히 트로트로 분류하는 김수희의 애모가 93년에 상을 받은 이후 11년 만에 트로트가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었죠. 이름도 없고 작고 별 볼 일 없는 소속사에서 데뷔한 만큼 별다른 홍보도 없었으나 노래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신청받는 곡이 되며 알아서 홍보가 되었는데요. 트로트는 오로지 중장년층만 부른다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최초 사례가 된 것인데요. 서태지가 음악 시장을 재편한 이후로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김수희의 남행열차, 김혜연의 참아주세요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히트곡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지만 갓 데뷔한 20대 초반 여가수가 본격 트로트로 데뷔하고 크게 성공한 것은 장윤정이 처음이었죠. 블루오션 개척 사례로 경영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웬만한 아이돌 가수보다도 크게 성공한 가수였습니다. 어머나로 쌓은 인지도로 2집 짠짜라와 3집 있다 있다요. 4집 장윤정 트위스트를 냈는데 전부 다 어머나 못지않게 흑자를 냈으며 적자를 낸 음반은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였는데요. 가창력 역시 칭찬을 받았습니다. 호불호가 적은 깔끔한 음색과 뚜렷한 발성, 시원시원한 가창력이 인상적인 가수로 댄스곡과 발라드곡 모두 자신의 가창력으로 훌륭하게 소화하는 등 장르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었고 라이브의 안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행사의 여왕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모든 라이브 무대에서 기복이 없는 가창력을 자랑하며 특히 고음과 저음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성대 컨트롤은 매우 출중한 수준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행사의 여왕으로 자리 잡고 수백억대의 재산을 축적하나 싶더니 그동안 통장을 관리하던 어머니와 남동생이 멋대로 그녀가 10년간 벌어온 돈을 모두 탕진하는 바람에 오히려 빚만 10억 원이 생긴 걸 알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장윤정은 2004년 어머나의 성공 이후 약 9년 내내 초특급 스타였던 데다 전국 각지 행사를 다 도는 성실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때는 비용과 여타 부대 비용을 모두 제하고 계산하더라도 재산이 최소 수십억 원이고 상식적으로는 수백억 원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다 날려먹고
빚만 10억 원이라는 건 대체 가족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라며 모두가 놀랐죠. 그동안 장윤정이 번 돈은 남동생이 무리하게 사업을 넓힐 때 썼고, 그로 인해 장윤정은 어머니와 남동생과는 생판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지냈으며, 상견 내에도 소속사 사장과 아버지만 대동했고, 도경환 아나운서와 시댁 식구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해해줬다고 하죠. 재산 문제가 심각한 건 알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서 그냥 묻으려고 했고, 어차피 본인도 모르는 소득을 그냥 없다고 치고 새로 출발한다는 생각만 한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도경환 아나운서에게는 교제하기 전부터 이걸 이실직고했지만 도경환은 오히려 같이 울면서 위로해줬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점점 마음이 기울어서 결혼까지 결심했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랬던 가수가 지금처럼 무너지니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인데요. 한 네티즌은 남편 도경환과의 불화가 모든 원인이 아니겠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경환은 장윤정의 가정상황을 모두 알고서도 결혼한 애처가로 늘 방송에서 로맨틱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무슨 의혹인지 의아하시죠? 작년에 한 도경환과 트로트 가수 홍진영이 불륜 사이라는 기사가 뜨며 한 차례 이슈가 됐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해명이 됐는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파만파 퍼지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도경환의 건강 문제가 장윤정의 멘탈을 흔들리게 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도경환은 지난해 급성 골수염 진단을 받고 5번이나 수술을 받았는데요. 손톱 밑에 뭐가 나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수술하고 일주일 뒤 드레싱을 교체하려고 보니 손가락이 고름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본 병원에서는 바로 종합병원으로 이동시켰는데, 알고 보니 뼈에 폐결핵균이 감염된 급성 골수염이었던 것이죠. 투병 중이었지만 가족을 챙겨야 했던 도경환은 자신 아니면 애 볼 사람 없다고 말하고 1일 1회 정맥 주사 대신 먹는 약을 처방받았는데요. 약을 먹고 항생제 부작용까지 왔는데 눈물, 소변, 대변이 다 빨갛게 나오고 콩팥, 신장도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후 손톱이 자라긴 했지만 이상하게 자라 속상했다고 하는데요. 골수염은 어린 소아와 노인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지만 도경환처럼 성인에게도 발생할 위험이 있죠. 골수염을 일으키는 균은 피를 타고 뼈에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게 되지만 외상이나 수술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도경환은 이로 인해 1년 넘게 항생제를 투약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의 건강을 염려한 장윤정까지 컨디션에 영향을 받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장윤정은 최근 콘서트에서 매진시키지 못했고 결국 강행한 콘서트에서도 립싱크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윤정을 향한 지적이 연달아 쏟아지는 상황에서 가수보다 예능인의 무게 중심을 두는가 하더니 장윤정의 올해 콘서트 티켓이 완판되지 못했고 트로트의 열기를 이끌었던 주인공이었지만 정작 개인 무대를 관객으로 다 채우지 못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이에 장윤정은 자신의 인기 하락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사그라진 트로트 열풍도 비싼 티켓값도 아닌 모든 문제의 이유는 나에게서 찾는다며 버티지 않는다, 그러니 밀지 말아 달라는 은퇴를 연상케 하는 당부도 덧붙였죠. 어떻게 보면 자꾸 뭐라고 하면 은퇴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과거 장윤정은 데뷔 10주년 콘서트에서도 립싱크를 해서 논란이 된 전적이 있습니다. 장윤정의 팬들이라면 너무 익숙해서 장윤정이 또 립싱크를 했구나 하는 수준이 되어버린 건데요. 장윤정은 과거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며 세종문화회관에서 콘서트를 가졌는데 여기서도 립싱크를 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해당 공연 영상을 신년특집으로 공개하면서 밝혀진 것인데, 일부 무대에서 노래와 장윤정의 입모양이 맞지 않는 모습이 보여졌고 이에 네티즌들이 립싱크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이 같은 립싱크 의혹은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과 블로그 및 SNS를 통해 일파만파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진 건데요. 상당수 네티즌들은 평소 립싱크와는 거리가 먼 장윤정이 다른 무대도 아닌 자신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립싱크를 했다는 점에서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런 논란이 생긴 건데 장윤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라면 좋겠는데요. 과연 이 논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